서프라이즈의 공식 예능 담당이라면서요. 저요? 예. 아, 누가 도대체 이런... 아니, 저 성훈 씨하고 매니저들이 정말 재밌다고 강추를 했습니다. 예. 빨리 담당해 주세요. 아, 그것은 약간 좀... 언제 외국, 담당하는 거예요? 약간 왜곡이 좀 심해요. 전 제가 막 재밌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아, 개인기 준비했다면서요, 개인기. 개인기요? 네. 마임도 우와. 있고요, 초코바 마임. 초코바 마임이요? 예. 네. 또 이렇게 배고플 때 먹으라고 이렇게 엄마가 챙겨주시네. 지금 마임 시작합니다. 시작하거든요. 오! 보이세요? 보여요, 초코바. 오, 진짜 이유 있는 것 같아. 디디. 디디. 저 들어간 거? 오, 우와. 얘가 더 웃기지 않아? 얘가 더 웃기지 않아? 아 근데 약간 이제 입에 있는 것처럼 네. 초코반 사실 여기 있었다. 절권도 절권. 절권은 제가 한 거지.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이렇게 싸움놀이 막 하잖아요. 네, 네. 오, 막 이런 거를 막 착착착착. 아 그 따라해가지고 막 이렇게. 절권도요? 네네. 보여줘요. 절권도. 이렇게 앉아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앉았다가. 우와! 가슴 아프겠다. 아니, 가슴 아프겠다. 아니 본인이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저기 짧은 거 같아. 연타 한번 해요, 연타. 연타. 연타요? 연타로 한번. 헤이! 부두수 한번 때리는 헤이! 거 한번. 아프실 것 같아요. 아프겠다. 우리 저기 강규성 씨 오늘 또 우리 가수를 위해서 또 특별히 또 개인기를 또 네. 많이 준비됐다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맴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맴시대. 그러니까. 네. 맞아, 국진이 형. 네. 국진이 형은요 이제 윗입술이 약간 위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맞아.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해봐. 놀란 표정이에요. 입술부터 세팅을 하고요. 야 이거 똑같다 이거 똑같아. 아, 이렇게 똑같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저건 어떻게 해요? 안경을 잠깐 줄 수 있어요. 줘봐봐. 이게 안경이 예전에 이런 장난 많이 했었죠. 우리가 딱 꼈을 때 이거를 여기다 해서 냄새에서 껴야 돼. 야 이렇게요. 그리고 입. 김구라, 김구라. 나 김구라. 근데 구라 형님은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일단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넣을 건데 입술의 이 방향이 정확하진 않고요. 약간 왼쪽으로. 아 맞아, 삐뚤어졌어. 이렇게 약간 가볍게. 그래가지고. 야 너 제대로 왔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넣고 삐뚤어 이렇게. 이렇게. 입 빠진 박진영. 네. 입 빠진 박진영. 네. 근데 진영이 가끔 이렇게 꼴 때가 있어요. 너 해 뒤에서 뭐 이런 게 꼴 때 잠깐 이빨이 안 보일 때가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때가 좀 있어요. 드릴 테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이빨이 빠진 컨셉으로 하는 거. 아 좋다 좋아. 아야. 중간에 이빨이 딱 빠진. 너의 뒤에서로? 아니요. 그 청원가. 청원가. 나는 그대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떨어지고 주워야지. 아, 그래. 야, 우리 저 전우성도 모창 퍼레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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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아요. 박효신, 조용필, 여명, JK, 와, JK 김동호까지. 여명은 처음이다. 일단 JK. JK.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마저 인생 헤어할 수 없는
이게 아니, 뭐가 있는 거예요? 혀를 알사탕인데 알사탕. 아, 좋아요 좋아. 아, 좋네. 박효신 씨. 박효신은 김성훈이 뭐 옆에서 화음. 아, 좋죠 좋죠. 맞아. 치약 안 보고. 노래를 잘하니까 하네. 주에게 사랑이 되면 눈 작게 돌아보겠지 그곳을 해줄게 그대가 있으세요. 자, 이빨 껴, 이빨 껴. 내가 보니까 네, 네. 이 친구는 이제 국내 최초의 그 모바일으로 아, 네. 국내 최초의 조롱을 잘하네. 네. 아, 조롱을 아주 잘하네. 야, 이번엔 이제 잘하네. 사실 좀 어려운 분인데 아, 용필 형님. 용필 씨. 네. 그분도 이제 입모양이 또 있잖아요. 입이 작으시죠. 작으시죠.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 군데 들릴까봐 겁나. 좋아 좋아 잘한다. 아, 똑같은데. 노래 잘하니까. 노래 잘하니까. 그래 뮤지 이런 애도 노래 못하잖아. 아니, 뮤지 노래 잘해. 이 친구도 못하잖아. 노래 잘하니까 싸우지 마세요. 왜 우리 형제를 해. 자 여명. 여명. 아, 이거 궁금하다. 여명. 네 사랑하는 이게 그 아무래도 외국 분이다 보니까 네. 발음이 이제 특유의 발음이죠. 듣고 싶어 너를 기다려달란 말 알겠습니다. 듣고 싶어 너를 기다려달란 말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어 지금 나의 슬픔 괜찮아 내가 괜찮아 너의 마지막 사랑이라면 와 잘한다 잘한다 기다려가 죽이네 어, 네. 두 사람 다 발차는 되게 좋다 기다려 한번 더 하면 안 돼? 연애하고 똑같은데 어. 기다려 다만마 조금씩 그렇지 네. 조금씩 어, 조금씩 거기가 포인트네 아 모창 되게 잘하네 잘하네 아, 그래요 아, 이 친구 훅 죽네 괜찮아 이거 이길 수가 없지 어떻게 이건. 이길 수가 없네 아 미안해 강태호 강태호 뛰어가네 강태호 씨 무슨 성대모사 같은 건 없어요 성대모사요? 네 하나 가자 강태호 씨 선프라이즈 예예 강태호 씨 비 오는 날 차 지나가는 소리 하시죠. 비 오는 날 자. 자. 어, 그 전에 그냥 지나갈 때. 자, 아, 차 지나갈 때 차 그냥 지납니다. 자, 이게 그냥. 자, 그냥. 낡은 날, 낡은 날. 자, 하셨어요. 자, 낡은 날 괜찮았어. 괜찮은 거 같아. 비 오는 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야, 우리 서프라이즈 어떻게 할 거야? 서프라이즈! 이게, 이게 간발인 게 아쉽다. 아, 여기 이제 몇 개 나와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네. 성황준 씨는 없죠? 성대모사. 네. 아, 이 친구. 아니, 아니, 아니 한번 몰라, 몰라. 딱 떠는 거 없어요. 서프라이즈 약간 지금 열쇠예요. 친구들한테 했던 거. 내가 뭐 있나? 있냐? 나? 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상대에서는 이제 뭐 그룹 활동을 뭐 특별히 안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제 그룹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일본에서 댄스 그룹으로 그만 활동을 하고 있죠. 오늘 뭐 춤도 가는 거예요? 오늘 뭐 춤도 가는 거예요? 오늘 뭐 춤도 가는 거예요? 눈알이 떨리죠? 아, 춤 가요? 눈알이 떨려. 아, 그 음반 출발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작년에 네. 일본에서 네. 1집을 냈었어요. 아. 공연 같은 거 좀 다니고. 네. 네. 팬미팅처럼. 팬미팅. 아. 아. 자, 서한준 씨 데뷔 전에 황치열 씨가 보컬 선생님이었어요. 맞아요. 아, 황치리. 어. 어. 그래서 황치열 씨가 방송에서 서광준 레슨 하다 동맥경화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흡사했다고. 서운했죠. 어. 어. 이게 사실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이 이긴 해요. 잘안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니까 좋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동물끼리만 올바른 게 그러니까 하도 안 돼가지고 잘안 돼서 좀 더디니까 선생님이 좀 힘들어 하시긴 했었어요. 그렇게 동물경화가 나오죠.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요. 장태호 씨가 서프라이즈에서 예능에 이어서 댄스 담당. 우와, 뒤졌어. 댄스 담당이시니까 댄스 실력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와, 댄스 담당이라고 하는. 문어쿠도 하시고 난리 나시냐고. 제 멤버 중에서 그나마 춤을 가장 오래 배웠고 그래서 춤 담당했는데. 아, 기대됩니다. 대박. 네. 얼마나 배웠어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 배웠어요? 와, 이거 거의 아이돌이네. 자, 음악. 음악 아주 준비됐네. 자, 음악. 네. 우와! 우와! 뭐야 이게? 와, 이걸 1년 배웠다고? 야, 재정이랑 어떠니? 야, 재정이랑 어떠니? 진짜. 와, 잘 친다, 오늘. 들어와요, 이제. 들어와요. 아, 1년 동안 뭘 배운 거지? 춤 선생도 내가 보니까 동맥경화 아니야. 자, 오늘 두 분이 걸그룹 댄스를 준비했다고. 아, 네. 아, 준비 많이 해오셨네. 트와이스! 트와이스. 네. 또 이제 JYP 우리 노래를 해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콘서트에서 이런 부분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서프라이즈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합동으로? 네. 이따가요. 저희 걸그룹 댄스 보면요. 트와이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네네. 하면 한번 하고 진짜 웃길 거예요. 계속,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면서 보내고 있어요. 아니요! 왜 샤샤샤 하는 거야? 샤샤샤? 샤샤샤. 네. 자, 봅시다. 봅시다. 네. 그래요. 자, 좋아요. 형, 여기 잠깐만. 야, 너 혼자 돼. 그러면? 화면, 우리가 화면 봐도 돼, 화면. 내가 그리고 내가 하고 나서 이 자리 치면 되겠다.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됐다. 잘해야지, 잘해야지. 네. 네. 아, 이거 올라오는 거 재밌네요. 이게 올라올 때 그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두 분도 한번 해봤습니다. 따란따라 따라라라 할 때 같이 그래. 올라오고 또 바꿔서 안고서 그래 음악에 맞춰가지고 올리면 올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올라와서 꽃미소 날려주면 이거 이제 서프라이즈 버전에 의자 의자 규사이가 짜주고 다 한다. 아, 연, 규사이가 연출 너 프로듀서다. 꽃미소를 딱 날려주란 말이에요. 네. 올라와서. 자, 자, 꽃미소. 아, 진짜 잘생겼다. 자. 자. 가라.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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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아! 아 진짜 잘생겼다. 이거 들어가지고 이게 마스크 가져오니까 네. 니네보다 나아니까 사실 나 저희 편집 되는 건 아니죠. 우성이 형 올라올 때는 죄송했어요. 그냥. 약간 먹구름 느낌. 근데 여기는 해가 뜨는 느낌이에요. 아 먹구름. 자 우리 저기 전우성 씨가 네. 체대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그 아, 고3 체대 멀리뛰기 같은 거 잘해요? 멀리뛰기 대표였었어요. 그 체대 결국 안 갔어요? 네 고3 때 한 승 100일 정도 남겨놓고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멀리뛰기가 우리가 제자리 한번 해보세요. 제자리 멀리뛰는 것만은 봐도 진짜 신기할 거예요. 우리랑 서로 비교해보자. 비교해보자. 내가 이걸 지... 아 근데 이거 표현해 진짜. 표현이다 먼저. 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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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호 잘해. 강태호. 좋아 좋아 좋아. 강태호 뛰어야 된다. 강태호 뛰어야 된다. 자 일단 이거 금을 걸어놓고 네 알겠습니다. 금을 걸어놓고 체크를 할게. 아우. 이거 서광준 씨도 좀 잘 뛰어? 저는 소질은 없는데 얘가 진짜 잘 뛰어. 아 그래요? 자 저기 있잖아요. 서광준 씨. 이렇게까지 나온 게 어디야? 너무 많이 쉬지 마요.
해주세요. 강준이는 강준이 강준이 하지 마. 괜찮아. 하지 마. 하지 마. 왜 이렇게 보호해? 아니 강준이 형. 아 너 하지 마. 하지 마. 와, 아니, 괜찮아. 아니, 아, 왜 그래 이거? 아니 서강준 뛰고 강태우 뛰고 이렇게 뛰고. 아 진정 형. 자 세욱 때 갑자기 칠 때. 세욱 때. 자 강준부터. 강준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기 요령으로 해야지. 와. 와. 많이 갔다 많이 갔어. 허리 괜찮아? 허리 괜찮아? 네 괜찮아. 와 운동 진짜 잘해요. 진짜 많이 갔는데? 와 저거 진짜 많이 갔는데? 아 그거 뭐 안 적어도 돼. 잘 알아. 헷갈려 헷갈려 나도 알아. 알아. 자 강태호 강태호. 강태호. 아이. 와. 와. 맞아 태호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맞아. 여기 대박. 어, 근데 또 잘하는데. 태호 여기. 해봐 해봐. 나 이거 진짜 못해. 아 못하면 하지 마. 아 못하는 걸로 가. 아니 아니 못하는 애들 같이 같이. 야 절대 잊었어? 네. 장난 아니야 진짜. 야 너무 많이. 오 진짜. 못하는 걸로 가. 이거 봐. 이거 봐. 어디야? 여기다 여기. 걸었어? 내가 이거 못해. 못해. 뭐야? 뭐야 이게? 여기다 여기다야. 자 우리 우성이 형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뛰어. 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뭐라고? 자. 아! 아! 자, 제발 제발. 오! 여기야. 와, 근데 이러면 여기야. 실격이야. 어땠어? 이거 어때? 그래도 와.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 다시. 와, 앞으로 가야 돼. 가능해. 가능해. 우와! 우와! 여기야, 여기. 우와! 아, 근데 어쨌든 82cm 3cm 되는데 태호 아쉬워. 태호 아쉬워서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태호야. 자, 한 번 더. 네. 10cm 차이 나요. 자, 가보자. 오, 야. 우와, 우와, 우와. 승부욕 있네. 우와! 우와! 진짜 잘 뛴다. 태호야. 때문에 아마. 아니 형 잘 뛰었어. 토끼인데 태호가 더 나갔어. 그래서 제 토끼는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최대는 그 강태호가 가는 걸로.